안녕하세요.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이자 동네 책방 호박이 넘골책 야책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들, 대표적으로는 기후위기 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액션을 매달 두 번씩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3시부터 4시 사이에 전국적인 비상행동을 해보자. 우리가 1인 시위한 것을 줌이나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서 그것들 우리들이 이제 했던 활동들을 정부 등에 알려서 이제 뭔가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잡히도록 촉구를 해보자라는 취지하에 한 액션으로서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한 상대에 있고요. 분수마을에서 액션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돼서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이 시작될 텐데 적응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련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두 번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들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저도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마을에서 가까이 함께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저희가 동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대학생들이 이거 뭐예요?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액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함께 같은 뜻으로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힘내세요 하고 가시는데 되게 기운이 났었어요. 지나가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글귀 느낌 읽으시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또 유심히 살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또 아니더라도 이게 뭐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또 집에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또 유튜브 보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일단 관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공부해 오시고 함께 이런 활동들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긴 한데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지구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 함께해요.